우리공화당 대표님, 조원재 우리공화당 대표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화곡역 사거리 총력 유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이, 강서구민의 삶이, 강서구에서 나고 자랄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그 첫 번째 투표입니다. 그럼 누굴 뽑아야 강서구민이 행복해지느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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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바로 기호 2번 김태우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태우를 뽑아야 강서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 국민의 힘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여기 화곡역 사거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총력 유세를 위해 자리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네, 이명호 전 우리 공화당 강서구청장 후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진. 네, 네, 먼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안 되니까 살아난 듯이 얘기하는데 곧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오늘 긴급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기무사령관을 지내셨던 허평환 장군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합치자! 합쳐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자! 보수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강서구에서 좀 보여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김기현 대표님 저랑은 친구인데 요즘 고생하는 거 보니까 죽겠더라고. 이번에 강서구 주민들께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투표를 해주십시오. 나라를 살리려면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명호 전 후보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보면요, 기가 찹니다. 정당 입당 17일 만에 낙하산 공천을 해서 강서구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구청장을 한다고 뛰어다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강서구를 잘한다고 해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일을 하려면 강서구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자기가 진짜 일꾼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강서 구민의 자존심 있는 선거입니다. 저는 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강서구청장을 역임했던 일밖에 모르는 기호 2번 김태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김태우 능력 있습니다. 일 잘하잖아요. 나보다 조금은 더 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강서구 발전을 시키려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돼야 강서구가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서구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을 당선시켜놨더니 강서구 발전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강서구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만 오면 물로 차있는 강서구 화곡동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향 같다고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구청장은 돼서는 안 됩니다. 능력있고 힘있고 정말 우리 강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호 2번 김태우를 저는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새 고생하면서 제가 기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 기호 6번 이명호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보수가 승리를 위하고 보수 대통합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강서구청장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저 이명호는 강서구에서 47년 동안 살면서 강서구의회 사선 의원을 하고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야말로 강서구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서구 57만 구민들을 사랑합니다. 저 이명호는 이런 강서구를 거짓 좌파들에게 부정, 부패, 세력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반드시 보수가 하나 돼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고뇌와 고심 끝에 살신성인은 마음으로 보수 대통합의 마중물에 되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직 후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는 김태우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 내리기까지는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고뇌를, 결단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 이명호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 강서구청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후보 김태우 후보를 다시 한번
지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이명호는 47년 동안 강서구를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일꾼입니다. 저 이명호를 기억하시는 우리 강서구 주민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기호 2번 김태우 후보를 열렬히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고 포토타임 한번 갖겠습니다. 김태우 된다! 김태우 된다! 김태우 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인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내일 있을 사전투표를 위한 총력 유세전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와 함께 강서구의 발전을 약속드릴 분들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참석하셨습니다. 권영세 선대위 상임고문 참석하셨습니다. 나경원 선대위 상임고문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구상찬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성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함 뒤에 직함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김웅, 조은희, 박성중, 태영호, 김성원, 유이동, 최춘식, 노용호, 윤창현, 윤주경, 임이자, 장동혁, 김용판, 김희곤, 임병현, 송언석, 김상훈, 정희용, 한우경, 홍석준, 이태규, 조경태, 박대수, 박정화, 김형동, 태영호, 이명수, 서정숙, 박수영, 전주혜, 김석기, 김영식, 안병길, 이인선, 조수진, 정점식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 방위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김기현 당대표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를 사랑하시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또 강서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김태우를 응원하는 이 연설회장이 열리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청장 뽑는데 구청장
왜 뽑습니까? 강서 살리기 위해 뽑는 거지요. 자기 가문의 영광대라고 가문의 명예 하라고 구청장 뽑는 겁니까? 아니죠. 강서 구민들 수건사업 해결하는 일하는 모습 일꾼 뽑으려고 선거하는 거지요. 관공서에서 고위직 할 거 다 하다가 더 이상 승진할 거 없어서 그 다음에 인생이 이모작 하겠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죠.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외치면서 정의를 부르짖다가 불이익을 받았지만 강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 누굽니까 여러분? 김태우! 그런데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한다니까요. 어느 당에서는 강서 구청장 선거를 민생 위해서 구청장 일꾼 뽑는 것이 아니라 정쟁할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강서구청장이 정치하는 자리입니까? 아니 왜 야당 대표 아바타할 사람 그런 사람 정쟁하려고 왜 강서구청장을 뽑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정쟁하려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또 모르겠어요. 아니 왜 강서 구민들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강서는 강서 살림 살 사람 정쟁하고는 상관없이 수건사업 해결할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강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뭐 군데군데 골목골목 다녀보니까 아, 기가 막혀요. 야, 이게 왜 이리 됐나. 저도 행정 살림을 시장을 하면서 좀 살아봐서 구석구석 다녀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리 됐냐 조금 감을 느끼는데요. 다녀보니까 일 안 했어요. 구청장이 일 안 했어. 아니, 16년 동안 무작정 찍어주는데 일 왜 해요? 당대표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데, 뭐 때문에 주민들 눈치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모아타운 또 공공주택 복합 그 개발 사업 이렇게 현장 돌아보니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화곡동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군데군데 너무 산재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강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고 있죠. 아 그런데 민주당 시장 박원순 시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심 재개발하자 그랬더니 벽화 그리래요. 벽화 페인트 가지고요. 기억나시죠? 꼴목 선도 되지 말래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강서에 사는 주민들 얼마나 주거 여건이 나쁜데 거기 벽화에다가 페인트 벽에다 페인트 칠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뽑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도심 재건축 재개발 하자는 당이죠. 근데 민주당은 그거 하면 환경 훼손한다고 안 된다는 당 아닙니까? 그래서 오세훈이 뽑아놨는데 오세훈 시장 뽑아놓으니까 김태우가 1년 만에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을 확실하게 다 유치했죠. 근데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아니 선정은 해놨지만 할 일이 태산이에요. 행정 절차도 복잡하고 아 이거 시장 구청장이 선발이 척척 맞아서 뭐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이거 빨리빨리 하고 시공업자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 구청장이 선발이 안 맞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아이 그거 선정하려면 구청장이 마음에 들어야 선정을 서울시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아니고 바로 우리 강서 주민 좋으라고 누굴 뽑아야 된다고요?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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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 강서의 얼굴을 바꾸겠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민주당이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럼 16년 동안 뭐 했어요? 16년 동안? 아, 16년 동안 구청장하고 시장, 서울시장, 박원순시장 할 때 강서는 어찌 됐습니까? 낙후에 낙후를 거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놨으면 체면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말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심판하자 그럽니다. 좋습니다. 심판하면 여러분 16년 동안 구청장 맡아서 강서를 25개 서울시 구 중에 제일 낙후된 구성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민주당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텐데요. 다 약속을 합니다. 하겠다 그러지 안 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 어떻게 믿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아니 대통령하고 한라인이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전화해가지고 이 강서가 어렵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싹싹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것뿐이니까 서울시장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아 집권당이 뭡니까?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우선 정하는 게 그게 집권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뽑아놨으니 그러면 집권당 대표가 와서 확실하게 책임진다고 보증하고 있는 김태우를 구청장으로 뽑아야 강서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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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감사합니다. 원대사령... 고맙습니다. 네, 원내사령탑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 잘하시죠? 네. 대표님 말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그래, 어쨌든 우리가 대표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도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김태호 후보가 훨씬 일 잘하는 후보라는 생각도 여러분 다 하시죠? 네. 그래서 대표님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중앙정부 또 서울시 또 우리 국민의힘이 도와 삼각편대로 도와주는 우리 김태호 후보는 천군만마 후보죠. 맞죠? 그런데 네. 민주당 후보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홀로단신 후보입니다. 여러분 천군만마가 도와주는 후보 택할 겁니까? 홀로단신으로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후보 택할 것입니까? 천군만마 후보가 누굽니까? 김태우! 여러분 김태우를 도와줘야 되겠죠? 김태우를 도와야 강서가 발전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강서구에 와서 보니까 이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정말 짧게 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이 80년 고도제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또 지금 그 이 방화동 금폐장이라든지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25년 동안 묵은 숙제를 1년 만에 싹 해결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재건축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9개 모아단지 이거 모아주택을 이렇게 유치했다는 것은 이거는 16년간 민주당 구청장이 못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검증된 후보 맞죠? 네. 그래, 검증된 속전속결 해결사가 김태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도 안 됐고 또 사실은 이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초짜 후보입니다. 여러분 검증된 해결사를 선택해야 강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속전속결 해결사 누굽니까? 김태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전부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가시고 여러분 가족도 가시고 친구도 가시고 친지도 가시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하는데 여러분 투표하러 가야 돼요. 우리 그 오늘 우리 공화당의 후보가 지지선언 했죠. 그래서 우리 보수가 이번에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이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계속 발목 잡기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일 못 하시겠죠? 지금보다 더 심하게 발목 잡기 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가서 김태호 후보 당선식에서 강서도 발전하고 대통령께서 정말 얼마나 지금 일 잘하고 계십니까? 일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 운영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게 국정 운영도 도와드리고 또 강서의 미래,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김태호 후보를 여러분이 정말로 모두 모두 손잡고 와서 투표장에서 투표해서 꼭 당선시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빌라를 아파트로 하면 김태호 해주시고 또 화곡을 마곡으로 하면 김태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를 아파트로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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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을 마곡으로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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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대출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그 콩도 팥도 잘 심고 그 밭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콩이고 뭔지 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밭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우리 김태호 심은 밭 어디죠? 우리 국민의힘이죠? 집권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경선으로 뽑은 우리 후보입니다. 상대가 뭡니까? 저기 피의자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인 그 후보가 낙하산으로 꼽은 후보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거기 그 밭이 말이죠. 희한한 그 밭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온갖 조작들 다 하고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27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를 하더니 요새 하는 거 보세요. 작년에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선을 한다고 3일 전에 어느 누가 가짜로 인터뷰를 했더니 선거 하루 전날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475만 개나 문자 메시지, 가짜 뉴스로 문자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그런 조작된 선거를 하려다가 들통이 났죠. 그걸 해놓고 문자 메시지 보낸 그 돈까지 또 타갔어요. 보전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마음 이 표를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 세금까지 도둑질한 쌍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런 쌍도둑질을 한 동네에서 난 그 밭에서 난 후보가 정상이겠습니까? 이미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거든요. 민생과 정쟁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꾼과 정쟁꾼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가 1년 남짓 동안 한 일도 우리 지역
김기현 대표님,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님이 다 말씀 다 해주실 수 있죠? 저는 앞으로 김태우 후보가 할 일을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수건 해결사 김태우. 힘 있는 구청장이 뭐를 바꾼다고요? 화곡을 바꾼답니다. 화곡만 바꾸겠습니까? 강수구를 통째로 다 바꿀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고도 제한을 풀어야 돼요, 고도 제한을. 항공기구를 안 해. 이카오에 우리에게 자율권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요청이 우리에게 답변이 오면은, 우리 국민은 이미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고도 제한을 풀 겁니다. 강서 국민 여러분, 이제 선택은 뻔한 겁니다. 강서 발전이냐, 강서 태보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민생이냐, 정쟁이냐, 유능이냐, 무능이냐,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가지만 할 테니까 그 답을 해 주십시오. 자, 강서구청장은 누구요? 강서구청장은 누구요? 김태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 길 건너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님, 원내사령탑 윤재옥 원내대표님, 정책을 책임지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함께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민에 대한 약속에 보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누구 손으로 뽑습니까, 여러분? 구민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죠. 구민들이 구청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정당의 후보는 당원과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죠, 여러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뽑았습니까? 범죄자가 찍었습니까, 여러분? 범죄자가 찍은 것이죠, 여러분? 국민들이 선택한 참일꾼 김태우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자가 사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내려꽂은 범죄자와의 하수인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죠? 김태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김태우는 구청장이 되면은 우리 강서 구민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자가 내리꽂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청장이 되면은 구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를 꽂아준 범죄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누구죠? 김태우. 여러분, 구민 여러분, 우리 방화동에 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저 김포일각으로 옮긴 결정을 누가 했죠, 여러분? 김태우.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강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강서구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김태우 후보는 1년도 되지 않아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화곡동에 5천 세대 넘는 재건축 사업
누가 결정했죠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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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짧은 구청장 재임기간 화곡동 5,000세대 넘는 아파트에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화곡이 마곡으로 바뀐다 이렇게 했더니까 저 남의 상표를 토용해서 똑같이 화곡을 마곡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상표 도용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문제 이거 어느 후보가 빨리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그렇습니다. 이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이 고도 제한 문제, 해제 문제 김태우가 바로 지난 1년간 방화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옮기듯이 화곡동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 성사시키듯이 신속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진정한 강서구의 일꾼 김태우를 뽑을 것인지 범죄자 이재명의 하수인을 뽑을 것인지 현명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태우 후보가 남은 3년간 강서구의 구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원 연설의 말씀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나경원 선대위 상임고문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추우시죠? 그래도 여기에 온 이유가 있으시죠? 첫 번째는 강서구에 진짜 좋은 구청장 뽑아주려고 오셨죠?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 선거는 구청장 선거지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닌데 이 선거를 마치 정권 심판이네 하면서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을 심판하러 오셨죠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이유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저는 김태우 후보가 고마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에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마주한 사건이 김태우 공익제보자 사건이었습니다.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없었으면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부 장관 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 비리 무마 의혹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유재수 부산 전 부시장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아 유재수 확정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자 조국이 그 사건 감찰 무마한 겁니다. 여러분 김태우가 없었으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 비리를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김태우가 고마워서 왔습니다. 김태우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면 복권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재출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의 명예회복은 바로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김태우의 명예회복을 위한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 사건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명예회복으로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영장 기각이 무죄를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옛날에 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이런 뭐 혐의도 거의 소명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당 당대표니까 우리가 구속 못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이재명 당대표 뜻대로 된 거예요.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서둘러 계약 나가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결국 본인 뜻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무죄가 아니잖아요, 영장기각이. 그러면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김으로써 본인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우리가 꺾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는 김태우의 명예회복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네, 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지도부 김기현 당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철규 사무총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또 이 지역의 구상찬 위원장까지 여러분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저는 뭐 별거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다 나서서 강서 발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강서의 발전에 도움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년 동안 한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주겠다는 약속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김태우를 살리는 것이 강서를 살리는 것이다. 김태우를 살리는 것이 강서 주민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동작의 딸이지만 제가 이 강서구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충청도하고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제가 화곡동의 허벌판일 때부터 화곡동을 아는데요, 저는 정말 강서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강서 구민들께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모두 전화하는 거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김태우를 살려서 강서를 살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구상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10월 11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내일 모레 사전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내일 모레 기호 2번 김태우에게 투표하셔서 이곳 강서를 서울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강서구를 바꿀 유일한 후보 김태우 후보를 만나실 순서입니다. 첫날부터 속전속결 힘있는 구청장, 강서구 수건 해결사 김태우 후보입니다. 김태우.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전속결 수건 해결사 김태우 인사 올립니다. 자 먼저 오늘 사퇴라는 용단을 내려주신 이명호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당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수뇌부께서 목이 터져라 김태우 당선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시죠? 우리 특히 이철규 총장님 목소리 갈라지는 거 보고 저 반드시 당선되어야겠다는 결의를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우리 강서구, 특히 화곡동 등등 원도심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곡동만 오면은 가슴이 시리고 뭉클합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면서 화곡도 마곡된다 이 슬로건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태우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태우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화곡동에 무려 4건이나 모아 타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가 대한민국에서 모아타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뭐죠? 빌라가 아파트 된다. 빌라를 아파트로. 이 슬로건, 화곡도 마곡되는데, 이제 빌라를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당은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화곡도 마곡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엄청나게 취임하고 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화곡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화곡 248동 일대, 이 곰달래로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5,580세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국토부로부터 제가 따냈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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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전속결 김태우 또 뭐 했습니까? 취임 직후 4개월 만에 방화동 건폐장 김포로 옮기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김병수 김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엄청나게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해서 이 사업 정말로 속전속결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라를 아파트로 이 슬로건, 우리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수건사업 2개를 달성시킨 이 김태우의 속전속결 행정력을 보고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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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도 제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는 고도 제한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는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얘기하지만은 바로 1년 전에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작년에 개항에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포공항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는 진경훈 후보는 뭐라고 하고 있죠? 보물단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당대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 지금 민주당 후보가 하는 얘기 너무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진경훈 후보가 이재명으로부터 단식투쟁장에서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참 존경할 것 같은데
김포공항 옮기겠다고 하는 이재명, 진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냐? 여러분, 저 김태우 3년 전 여기 4.15 총선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3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똑같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반드시 처리하겠다.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 신뢰감 가는 구청장 김태우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거 제가 1년 동안 했던 그 일을 보고서 신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뭘 했습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려 구비를,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구비를 무려 10억을 제가 태워서 강서구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 용역 똑바로 하자 해서 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비 10억 누가 따왔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강서구에서 그 10억 정말 비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염창동에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 3억 제가 태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진 구청장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 재건축은 몽땅 묶였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오고 김태우 구청장 오고 나서 이곳 서울 강서구가 모아주택 1위가 되었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대 규모로 따왔습니다. 앞으로 강서구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 후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여러분, 조금 의미 있는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참 예의가 바릅니다. 어르신들 잘 모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옛저부터 노인 폄하하고 어르신 투표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했죠? 네. 여러분, 저 김태우는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네. 김태우. 그래서 저를 다시 구청장으로 세워주시면은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일하고 계신데 제가 10만원으로 더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실제 고생하시는 사무장님 있어요. 경로당에 빵원 받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받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 5만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어르신 잘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뉴스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가 배우자라는 후보 배우자복을 입고서 명함을 상가에 투척하는 그런 부분이 뉴스에 나왔고 뉴스 내용이 당선되더라도 참 어려워지겠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칙하는 후보 구청장 되겠습니까? 정직한 후보, 예의 바른 후보, 어르신 잘 모시는 후보, 개발 잘 하는 후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여러분,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빌라를 하면은 아파트로,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강서구청장은! 빌라를 아파트로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빌라를 아파트로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감사합니다. 이 여원을 담아 크게 한번 함성 지르겠습니다.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 네. 김태우! 함께. 구호가 너무 좀 작아서, 제가 저 충남 공주에서 지금 막 올라왔쇼. 여기 강서구에 충청도 분들 많이 사신다면서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이, 거의 다네. 어제 우리 저 강서구에 사시는 충청도 분들이 우리 김태우 후보 열렬히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소식 들으셨죠? 예. 우리 김태우 후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태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아까보다 한 3배 되는 목소리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헤어집시다. 제가 선창을 하면 김태우를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힘 있는 구청장 누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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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를 아파트로 누구? 마곡을 마곡으로 누구? 김태우! 영업! 영업배우 주윤발 누구? 김태우! 김태우! 감사합니다! 네, 함께 큰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첫날부터 속전속결 김태우 후보 총력 유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